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차트 공부 중인 행자입니다. 지수가 좋지 않아 매매는 신중하게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요. 먼저 DKT 종목이에요. 차트를 넓게 해서 현재의 주가 위치를 확인했어요. 주가 위치는 허리 아래 정도로 보여지네요. 일봉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하락하던 추세에서 저점을 높이며 상승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1780억 이상 하는 기업이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고 있으며 유보율 또한 1000% 이상 되는 좋은 기업이네요. 이 종목의 테마는 폴더블폰이에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니 삼각수렴 자리가 나왔어요. 주봉에서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하락하던 추세에서 저점을 높이며 상승하고 있으며 모든 이평선 위를 뚫고 캔들이 안착했어요. 일봉에서 거래량 실은 윗꼬리 캔들들이 앞 본전을 주고 내려온 매집봉으로 보여지네요. 224일선 뚫고 기준봉 세웠어요. 아래 거래량에 비해 상승률이 크지 않으며 앞 고점을 뚫었는 캔들 모양이 좋은 흐름 이어질 것 같아요. 손절선 공부할게요. 손절선은 224일선 근처 1만 3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SC 엔지니어링이에요. 먼저 차트를 넓게 해서 현재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주가 위치는 무릎 아래 정도로 보여지네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하락하던 추세에서 저점을 조금씩 높이며 상승하며 기준봉 세웠어요. 224일선도 뚫고 448일선 구름대까지 뚫어서 강한 기준봉이에요. 이렇게 기준봉이 만들어지면 기다려야 해요. 강한 기준봉은 눌림 없이 바로 상승도 하지만 우린 기다리죠. 피보나치 조정대 사용해서 매수 타점 기다렸다 캔들 두세 개 정도 보고 눌림 자리 찾아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 낮춰요. 주봉에서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하락하던 추세에서 224일선 뚫고 기준봉 만들어졌어요. 이 종목의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예요. 2350원 손절선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한일사료예요. 차트를 넓게 해서 현재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주가 위치는 무릎 정도로 보여지네요. 일봉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하락하던 추세에서 오랫동안 긴 횡보를 거쳐 224일선 구름대 뚫고 기준봉 만들어졌어요. 바닥을 세번 찍고 반등한 모습이 강한 지지선으로 보여지네요. 이 종목의 테마는 세 가지가 엮여 있어요. 사료,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렇게 엮여 있어요. 시가총액 2,100억 이상 되는 코스닥 종목이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일봉에서 강한 저항을 뚫고 기준봉 만들어졌어요. 이제 강한 지지선이 될것 같아요. 주봉에서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하락하던 추세에서 지지되며 기준봉 만들어졌어요. 일봉으로 돌아가서 손절선 공부할게요. 손절선은 224일선 근처 4,890원이나 기준봉 시초가 4,570원 이렇게 두곳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아세아텍이에요. 요즘 공업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것 같아 내일 함께 더 공부해야 되겠어요. 먼저 차트를 넓게 해서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무릎 정도로 보여지네요. 일봉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하락하던 추세에서 하락을 멈추고 지지 횡보하며 224일선, 448일선, 구름대까지 뚫는 강한 기준봉을 만들었어요.
세 번의 거래량 실은 양봉을 만들고 거래량 없이 하락을 반복하는 모양이 매집인 것 같아요. 또한 저점을 높이며 상승했어요. 주봉에서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224일선과 이평선 모두 뚫었는 모습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손절선은 224일선 근처 2830원 정도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시간에 6% 마이너스네요. 깊게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 보아요. 다음 종목은 플래스크예요. 먼저 차트를 넓게 해서 현재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허리 아래 정도로 보여지네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하락하던 추세에서 저점을 높이며 상승하고 있어요. 224일선, 448일선, 구름대까지 뚫고 기준봉 만들었지만 앞 저항을 받고 있어 조금은 흔들었다가 121일선까지 눌렀다 갈 가능성 있어 보여요. 항상 기준봉이 생겼다면 기다리며 간중해서 내가 생각하는 타점이 보이며 분할로 평균 단가 낮추며 매매 전략 세워야 해요. 이 종목의 테마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전력 저장 장치 관련주예요. 손절선은 기준봉 시초가 123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대한재당이에요. 며칠 전 공부한 종목인데 차트가 3번 자리 같아 보여 다시 한번 공부했어요. 엘리어트 파동 공부한 적은 없지만 1파, 2파, 3파 중 3파동이 제일 크게 간다고 들었어요. 3파가 남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의 테마는 세 가지가 엮여 있어요. 사료, 환율 하락 수혜, 음식료 업종 이렇게 세 가지 엮여 있네요. 손절선은 3,0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대한재당 우 종목은 아직 224일선은 뚫지 못했지만 아래 거래량들이 심상치 않아 조만간 갈 듯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어요. 요즘 지수가 심상치 않아요. 코스닥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3개에서 4개의 음봉 후첫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주식 공부에 매진해야겠어요.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였습니다.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